나왔고요. 한마디 결과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일단은 세포 건강이 정말 압도적으로 좋으시다. 운동 끝나고 프로틴하고 꿀을 먹거든요. 근데 이 꿀 먹는 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약간 운동하거나 엄청 피곤한데 근데 꿀 먹고 나면 약간 피로 회복이 엄청 빨리 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항상 운동하고 꿀 10g하고 프로틴 파우더 한 스푼 30g 바로 먹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저는 참고로 이게 지금 엄청 차가운 거거든요. 제가 원래 이제 대학교 다닐 때부터 이게 뭐 데울 곳이 없잖아요. 그럼 그냥 차가운 거랑 국물이랑 먹으면 좀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먹고 있습니다. 소고기하고 브로콜리랑 현미밥하고 그다음에 따뜻한 국물 조금만 먹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대장 맛있. 응?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많이 드시라고요. 맛있겠네요. 학교 다닐 때는 진짜 그냥 이거 닭가슴살 이런 거 있잖아요. 바로 국물에 담 거예요. 약간 따뜻해지니까. 오늘은 특별한 곳에 왔습니다. 사실 저도 뭐 하는 곳인지 정확히는 몰라요. 하지만 초대를 받아서 왔고요. 한번 같이 가보시죠. 제 패션 어떤가요? 오늘 약간 어디 뭐 장사하러 가는 사람 같잖아요. 근데 오늘 매딕 느낌이 좀 나요. 약간 그 동남아 같은 데 가면 아이스크림 판 아저씨들 아이스크림 이런 느낌. 더티밭 예, 도시락 가방이고요. 뭐 하는 곳인지 전혀 감이 안 오네요. 그래요? 저는 약간 감은 아 지금 다 꾸며진 건가요? 이게? 네 이렇게 쓰는 거죠 여기를. 여기 지금 뭔가를 하는 곳입니다. 리커버리를 하는 곳이겠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영상은 너무 잘 보고 있고 팬이고 제가 사업 때문에 보는 유튜브가 네. 몇 개 안 되는데 아, 진짜요? 열심히 챙겨보고 있고요. 그럼 여기는 네. 어떤 분들이 와서 이거를 하시는 거예요? 되게 다양하신 분들이 오시는데 네. 아픈 데가 없더라도 좀 더 기록 향상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라던가 네. 어찌 됐든 간에 내가 회복이 빨라지면은 또 그만큼 더 강한 트레이닝을 더 빠르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리고 초과 회복이 되면서 퍼포먼스가 올라가기도 하고 최종 측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중요하게 보는 위상각이 7.4이신데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20대 초반이 7.0이고 그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 센터에 오신 분들 중에 예, 위상각은 굉장히 세포가 굉장히 건강하시고 우와. 체내 에너지도 굉장히 높으신 편이다. 아, 깨끗하게 밥을 먹는 보람은 있네. 살이 안 빠져가지고 고민이었는데 세포가 건강하면 뭐가 좋나요? 세포가 건강하면 내가 에너지라든가 호르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빠르게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그런 회복 탄력성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아지고 아마 그런 여러 가지 퍼포먼스가 좋으신 것도 이런 세포 건강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마찬가지로 어떤 감기라든가 질병에 걸렸을 때도 좀 빠르게 회복을 할 수 있기도 하고요. 이 정도는 제가 또 처음 본 수치예요. 저 어디 건강하다는 게 나왔고요. 한마디 결과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네. 어떤 정도 수준이에요? 일단은 세포 건강이 정말 압도적으로 좋으시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높은 퍼포먼스와 집중력과 그리고 또 운동도 하시고 유튜브까지 하시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건강하시기 때문에 잘 되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저도 최근에 유튜브를 보면서 좀 이제 허리 다치신 것도 봤었는데 아무래도 세포 건강이 좋으시면은 또 금방 회복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하면 뭐 더 유연해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하기 전후로 바로 차이를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정도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또 서너 번 정도 했을 때 이제 네. 내가 정말 확 유연해진다는 걸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고 원리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비슷한 기계들이 고주파를 사용하는데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저주파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여러 가지 이제 물리치료나 이런 거 하면 50Hz 정도의 좀 네. 높은 파장을 사용을 하는데 얘는 이제 실제 지구에 존재하는 그런 7.8Hz의 파장을 사용을 하고 이거를 사용을 했을 때 세포 내로 영양소들이 빠르게 흡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내 세포를 굉장히 운동을 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전신의 세포가 운동이 되면서 여러 가지 회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빨라지고 또 퍼포먼스도 향상이 되기도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이게 본인에게 맞는 강도가 있는데 네. 너무 강해도 안 좋고 또 자극이 약해도 안 좋고 딱 적당하면서 기분이 오는 자극이 있거든요. 제가 일단은 약한 자극부터 한번 해봐드릴게요. 아, 어떤 느낌이 오긴 오네요. 네, 아직 불편하진 않으시고요. 네. 거의 느낌이 있다 정도 느낌인가 모르겠어요. 저는 더 세도 될 것 같긴 한데 네 지금 딱 이 느낌이에요. 그 영상에서 나왔죠. 통통 튄다는 네. 말이 이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엉덩이 밑에서 뭔가 이렇게 통통통통통 느낌이 와요. 그럼 이제 이렇게 올리셔서 예, 그쪽으로 스트레칭 하시고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또 하시고 제로투 느낌이 좀 나요. 너무 눈이 부셔서 눈을 뜰 수가 없어요. 하면 어떤 효과가? 전체적으로 이제 몸을 데우면서 이제 워밍업을 해주는 효과도 있고요. 이제 보통 유산소라든가 그런 것들로 이제 여러 가지 혈류 순환을 하기도 하잖아요. 비슷한 효과이지만 이거는 이제 몸에 ATP 에너지까지 생성을 해줌으로써 세포 안에 있는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가 더 활발히 운동하게 되고 내가 최대 힘을 다 끌어내가지고 운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회복까지도 더 빠르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감대요? 지금 호랑이가 쫓아온다 생각하시고 오니블레 허벅지 힘 꽉 주시고 10초 남았습니다. 좋습니다. 좀 더 3초 남았어요. 됐습니다. 이렇게 그 정도에 20초 운동을 하셨죠. 아까 20분짜리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몇 초 제가 스프린트 한 거예요? 20초 했습니다. 와. 생각보다 사람들이 또 20초씩 하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처음 하시면은 또 색다른 경험을 하실 수도 있고. 와, 전 한 1분 한 줄 알았는데. 됐어. 할 수 있습니다. 나왔어요. 코에 힘 꽉 주시고 갑니다. 3초 됐습니다. 호랑이의 탈출입니다. 죽겠다. 엉덩이가 찢어질 것 같아요. 초과 회복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초과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근성장애 지름길. 오. 강도는 괜찮으실까요? 네. 아니, 제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침대가 잘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맥을 굉장히 역동적으로 뜨시네요. 제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침대가 잘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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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예. 갑시다. 아, 운동을 두 번 했어. 사이클 20초 타는 게요. 너무 힘들었어요. 솔직히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뭐 아까 회복 안 됐어. 그냥 거기서 이미 끝났어 난. 아, 20분 했으면. 와, 20분 못해.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형님 뭐 드실래요? 하나는 오리지널, 하나는 갈릭. 제가 갈릭을 먹겠습니다. 네. 아 뜨거. 자, 여러분 오늘은 그 바이오컴이란 곳에 다녀왔고요. 바이오컴은 예전에 제가 광고를 한번 찍었었는데 그 이후로 저 광고주님하고 대표님이죠. 대표님이 저를 계속 좋게 봐주셔가지고 오늘 한번 그냥 사무실에 체험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뭐 어떠한 대가도 받고 간 건 아니고요. 그냥 체험을 하러 갔다 온 거고요. 저도 재밌어 보여서 갔다 온 거고. 아 그리고 이제 체험 끝나고 이제 닭가슴살 브리또 하나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랭킹닷컴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꼭 드셔보시죠. 휴대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저는 이거 들고 다니면서 밥 못 먹을 때 이렇게 먹거든요. 너무 많이 흘렸어. 너무 뜨거. 진짜 맛있다. 그게 영양성분이 되게 좋아. 영양성분이 탄수화물 46에 지방 7, 단백질 28, 딱 한 끼로 적절한 그런 양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휴대하기도 좋고 딱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